나온비? 응. 난 지네요. 와. 스텔스. 그 딴 거는 어떻게 보면 뻔하니까는 비조 디저가 아마추어 팀 중에 올라갈 수 있는 팀 저는 라운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근데 머스터드가 제일 잘하지 않나요? 잘해요. 라운비도 잘하고 머스터드도 잘하고 팀앤비도 잘하고 다 잘하죠. 팀앤비는 뭔가 좀 불안 요소가 있고 팀 에일리언에어도 불안 요소가 있는데 한타를 잘해. 희한하게 글쎄요. 불안 요소라기보다 그냥 불안해요. 불안 요소요? 불안불안한데 아 불안해요. 불안불안한데 손자 손자만 빼세요. 불안요 불안한데 잘한데? 한타에서 어떻게 그걸 이겨서 경기를 이기는 그러니까 이기고 나서 거의 탈진 상태에 빠진다는 느낌이랄까? 그런 매력 있는 팀이에요, 근데. 그쵸. 매력은 있어요. 네, 확실히. 진짜. 거기다가 그 경기가 끝나고 났을 때 김동수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다음날 메뉴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애들은 두부를 그냥 폭탄으로 두 알을 했더라고. 요즘 요리 저희가 직접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스팸도 먹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 나빠서 안 먹는다 그러더니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고 스팸 계속 투하하고 있던데. 네. 페이스북에 그리고 자기 요리할 거 맨날 올려요. 맨날 요리한 거 페이스북에 올려요. 오늘은 뭘 했다 뭘 했다 어쩌고저쩌고 꽁치 오늘 뭘 했다는데 이 자기 인생 요리한다고 꽁치를 사가지고 근데 꽁치 김치찌개에 그 생꽁치를 넣어서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은 웬만한 요리사님은 없어요. 그냥 해보는 거죠. 그냥 꽁치 통조림을 넣어서 하면은 그쵸. 되게 맛있게 할 수 있어요 꽁치 김치찌개를. 근데 그 생꽁치는 구이로 먹는 그 생물 꽁치를 그걸 그냥 구워 먹어야 되는 거를 몰라도 김치찌개야 모른다. 넣는다고 생물 꽁치를 넣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청라예요. 저기 있어요. 아니 그걸로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본인도 그렇게 기대 안 했을 거니까. 아 네. 재밌는 형이야. 진짜? 아 보통 꽁치 김치찌개는 그 꽁치 통조림을 그 안에 있는 국물까지 다 넣어서 먹으면 네. 웬만하면 맛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방부제니 몸에 안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맛있고 몸에 안 좋은 거 사 먹어 그냥. 자꾸 욕심을 내. 그러니까 뭐 자꾸 하려 그래. 왜냐면 운영비가 정해져 있거든. 그걸 매일 사 먹으면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먹긴 해야 돼. 해먹고 그거 버리고 다시 사 먹는 게 돈 더 들겠다. 그럼도 자기 동수랑 많이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 동수랑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랑 동수는 아니 자기는 이렇게 한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처음에 내가 했었던 얘기가 그대로 계속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런 식이죠. 질풍노도의 동수야 지금. 동수 타임이란 게 있어요. 내가 인터뷰 좀 하자 해서 뭐 내 돈으로 할래 LOL 채팅으로 할래 가까 했더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힘들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김동수 감독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오더를 맞출 사람이 너무 귀하다. 오더가 필요한데 그럼 슬그머니 강퀴리 얘기를 툭 던지는 거야. 진짜 슬그머니 강퀴 얘기를 던지는 거야. 와 무슨 여기다 지능물을 막 튀기려고 그래. 아니 무슨 아 똥물을 그래? 튀기려고 그래. 거기서 끝내야지. 강퀴가 아 저 강퀴가 하면 그래도 잘하겠지. 그러면 지금 강퀴가 맡은 방송이 많으니까 아, 네가 오고 강퀴를 보낼게. 거기 전에 와라 그랬더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LOL 게임 오더보다 팀 운영의 오더가 필요해 지금 엘리언 에어는. 보면은 아까 인터뷰 내용도 봐도 그렇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더니 대답하고 약을 팔고 있어. 이건 니 해서 말로 이것도 같은 회사 직원한테 아. 사장님한테 약 팔고. 아유 진짜 수업하자 라인 수업하자. 저는 그냥 열심히 타워를 시키겠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더라고. 야 간키를 야 간키 얘기하니까 야 급한가 봐. 급하지. 간키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급해 급해. 그래서 뭐 NLB는 뭐 재밌을 거니까 아 그리고 저희가 보도자료로 배포는 아직까지 뭐 완벽히 처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면은 NLB 12강부터 저희가 대회 공정성을 좀 더 기하기 위해서 심판을 파견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아마추어 팀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전체 저희가 소집할 수는 없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선수 특정 선수에게 저희가 옆에서 붙어서 커뮤니케이션 및 감독을 같이 하고 프로팀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숙소 직접
찾아가서 심판 파견 내려고 관련해서 프로팀과도 이야기가 다 끝났고 저희가 뭐 답사 같은 부분도 미리 다 끝내놨으니까는 네. 앞으로 조금 더 NLB 특히나 요새 좀 여러 그 괴물 얘기로 시끄럽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공정성을 기하는 거는 투명하게 해드려야 네.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무슨 화면에서 벌어진 경기 안에서 벌어진 일 뭐 하나를 가지고 이런저런 막 얘기들이 네.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팀들한테 하는 얘기도 그렇고 핵심은 그거예요. 선수들이 부정행위를 하나 못하나를 감시하기보다는요 실질적으로는 편안히 대회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믿어라 이게 그렇죠.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팀을 감시하러 가는 게 아니라 상대 팀을 안심시키려고 저 팀에 가는 거고 그렇죠. 양쪽 팀에 가는 거는 상대 팀이 안심하고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장치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정행위에 대한 대부분을 저희가 차단을 할 수 있을 거니까는 또 NLB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입장에서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나온 김에 괴물 얘기는 할까요? 벌써? 영화 잘 좀 해놓은 거 되죠? 영화 잘 봤어요. 그렇지. 봉준호 감독? 네. 네 이번 성균열차. 또 성균열차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형이 극과 극이더라고요. 재밌다 그러던데? 그 괴물보다 이 괴물이 더 재밌어서. 그 괴물 출연진보다 이 괴물이 출연진이 빵빵해요. 아, 그 목소리 연기 들으셨죠? 아우 저는 그냥 누가 그래? 아유 그냥 소름이 그냥 아유 누가 나이스 게임 TV로 그러니까. 누가 그래? 나이스 게임 TV가 레이디 코드 방송 배너를 올린 그날 그렇죠. 화요일이죠. 수요일 레이디 코드 방송이니까. 네. 잠시 후에 그 얘기는 몰아서 풀도록 하죠. 몰아서? 네, 몰아서 풀도록 하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잠시 후에. 여기까지. 몰아서 풀도록 하고. 네네. 근데 그게 뭐, 그 뭐, 녹취 뭐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됐는데 그걸 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다 듣지는. 나 다 들었는데. 안 가지 않았어요? 다 들었는데. 안 가세요? 다 들었어. 그게? 아, 네. 나는 민망해서 못 듣겠어. 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영화 보는 느낌으로 봤어요. 몰입해서? 아니, 몰입해서. 아... 이런 상황, 내 배경을 다 알고 이런 상황이고 난 알고 있고 마치 주연 배우가 막 대화 그런 느낌을 들으면 좀 이렇게 몰입이 되더라고. 아, 누가 그래? 이러면서 사장님 얼굴이 막 홀수가 지나가고 내리속으로 나 누가 그래? 이렇게 하냐 누가 이랬어? 누가 그래가 아니라 아, 누구야? 누구니? 녹취록 관련해서 그 드립은 웃겼어요. 그 도수가 말솜씨는 있는 게 내가 준비한 거랑 똑같은 건데 뭐 자기 쪽에서 준비했던 그런 어떤 자료를 오히려 상대가 그대로 이렇게 뿌린 거에 대해서 황당하다. 내용을 들어봤을 때도 아무리 내용을 들어도 이거는 진짜 괴도무생. 그쵸? 아무튼 그 얘기는 우리가 3부쯤에 이미 단군이 준비해놨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뭘 준비해? 저 준비 안 했어요. 준비 안 했어요. 3부 때 얘기를 들은 사람 너밖에 없어요. 다 같이 얘기를 하자고 한 거지. 3부에. 뭘 준비하는 거 아니고 3부에서 얘기하는 걸로. 사실 요즘에는 우리가 지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롤라를 위해서 걱정하세요. 너무 롤라 너무 시나리오를 너무 많이 써주셔가지고 네, 롤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세요. 너무 많이 동생까지. 그러니까. 그럼 1분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았죠? 몇 시에 시작했죠 우리? 저희 30분 정도에. 아 30분 정도 시작했어요? 네. 무슨 얘기 할까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하시죠. 에일리언웨어 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에일리언웨어? 네. 정리 아직 안 됐나요? 정리가 되기 전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을 바로 정확히 팩트를 팩트 여러분들이 알고 뭐 지금 이 팀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네. 그 시기가 하필 또 지금 뭐 어떤 뭐 팀원 선수들이 나갔다 뭐 이런 거 맞아 떨어져서 그런 것 때문에 이 팀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원래 이 팀을 모집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항상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 1팀으로만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다. 연습 상대도 없고 스크림도 잘 안 해. 잡기도 사실 어렵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동수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10대들을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대들을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다. 고등학생들에게 제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얼굴이. 근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할 건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10대들이니까 못 받아주는 거죠. 10대들이 받아주긴 사실 김동수라는 사람이. 아 이거는 나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원래 김동수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죠. 받아주고. 웬만큼 여기저기 달고 단 사람들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10대들은 헬이겠죠. 어떤 팩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팀 모집은 사전부터 준비가 됐던 거죠? 네, 제가, 제가 실제로 놀러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내가 여기다가 1팀을 할 거고 여기다 2팀이 오면 여기다가 이제 만들 거다. 나한테 그런 거 마치 막 내가 한 걸 봐라 막 이러면서 그게 알잖아. 아, 이렇게 할 거 죽이지 않냐 말 그거 알잖아. 어휴 뭐 떨떠름하게 예 좋아요. 이 팀은 원래부터 사전 준비되어 있는 거라서 예, 많은 분들이 그 신청은 또 재밌어요. 보면은 다른 팀에서 요구하지 않는 걸 막 요구해요. 해상도를 요구한다든지. 야, 인드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102다 768로 게임하는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는 인드라처럼 자기는 1024 768 미니언 반전 뭐 이런 미니맵 반전 이런 거 아니면 아 당연하지 그림자 최하 그게 그래픽 최하 이렇게 놓고 아니면 게임 못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선수 그 모집 요강 있잖아요. 딱 봤는데 여섯 개 항목이 있는데 저 딱 그거 있죠. 한 항목 빼고 다 돼요. 한 항목 딱 그 다이아 50점 이상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게 일반 항목이에요. 아 나도 다 되겠네. 그럼 다이아 1 50점 이상만 찍으면 우리 에이리언이에요. 할 수 있어요. 난 다 안 돼. 난 다 안 돼. 아, 점수 빼고 나 드래곤으로 하신 누나가 낫네. 내가 낫네. 안 돼. 어차피 점들이 똑같이 안 되네. 그러네. 그래서 선수 모집하는 최초로 해상도를 가지고 모집하는 1280, 720으로 네. 게임해야 된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럼 일단 되고 나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방송하는 거 꺼리지 않는 자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좋거든요. 사생활이 뭐 노출되는 거 꺼리지 않는 게 다 좋은데 128072번 제가 그게 왜냐면 자기,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오히려 문제니까. 네, 좀 불합함이 생기니까는 미리 오히려 다 오픈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워낙 또 정직한 사람이라 진짜. 사실은 그런 생각으로 지원하는 사람 자체도 그게 안 되더라도 그게 그렇게 열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네. 그게 뭐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걸 그렇게 대놓고 썼다는 게 너무 웃겨서.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좀 불안할 거예요. 많이 불안하죠. 에일리언웨어 측에서는 아무 얘기 없었을까 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전화해볼까요? 꼭 궁금해요. 그래요. 에일리언웨어 측이 전화를 했는데 원래 이럴 때는. 그러네요. 팀이 어떻게 보는지 잘 알고 계시죠? 지금 혹시 알고 계세요? 와 동수형이었다면 야 동수형이었으면 지금 막 장난 아니었지. 아, 전화하고 아 장난 아니었지. 안 맞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막 이러면서 알아냈습니다. 제 영혼을 팔아서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그 떡밥이 될 줄이야. 인간 뭐야. 잘해야 돼. 아, 진짜 모르는 거다. 아, 진짜. 세상 앞일 모른다. 그러니까요. 뭐 또 팩트 없어요? 팩트요? 네. 일단 뭐 팩트. 선수들이 나간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시고 있고.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나간 게 맞는데. 나간 거에 대해서도 김동수 감독이 애들을 쫓아냈다. 아니다. 말이 많잖아요. 쫓아낸 건 맞아요. 아 김동수가 나가. 나가. 쫓아낸 건 맞아요. MLB 진행 중인데. 네. 근데 그게 어떤 마음가짐이었냐면 진짜로 나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는 마음 말고 나간 거죠. 근데 다음날 LG에 지원한 걸 보고 김동수 멘붕이 온 거죠. 뭐지? 나 좀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야. 뭔지 알죠? 아니 고등학생한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애들 혼낼 때 엄마가 야 너 나가 너 엄마가 나가라고 하는 거랑 김동수가 나가라 그런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야 골드맨 씨가 나가 이거는 그렇지 그렇지 이거랑 김동수가 야 골드맨 씨가 나가 이거 그래 아니, 나갈게 아니 그래 나갈 게 아니야 완전히 끝났구나 아, 그리고 나간 거야 걔네들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종의 여자친구와 헤어져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아 그거를 받아들인 걔네들은 와 진짜 우린 이제 완전 끝났구나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한 김동수 감독의 성향상 이거는 진짜 그냥 끝난 거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애들이라서 아 들어서 나간다고 나갔을 수도 있어. 진짜. 아 꽁치에서 해방이다 그러면서.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딴 데 가면은 편할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아직 어려가지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 못해요. 네, 근데 진짜. 그 상황에서 그냥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내가 그 상황을 유추해 보면 상상을 해 보면. 아직 애들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잖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렇게 김동수 감독이 진지하게 화를 내고 나가라고 얘기했으면 여기서 더러워서 나간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무서운 게 더 많았을 거야. 근데 자기는 프로게이머는 하고 싶고 저기로는 다시 못 돌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뭐 1년에서 감금은 안 했잖아요. 그쵸. 녹취록 있어요? 그랬을 자동재생 돼요 어차피 네
그러지 않았을까. 최고로 근데, 나가는 게 찍혔다 근데, 얘기가 있었고 뭐. 근데 엘리언 TV로 나왔다. 내가 다른 뭐 그 그래서 미팅이 있었나 그랬었는데 그 강동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수도 감독님한테 전화 받았고 우리 애들 창창한 애들니까 잘 봐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리까지 들었거든. 아니 감독님한테. 감독님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아, 그러냐면은 저도 그 얘긴 들었어요. 헬지 감독님 입장에서도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시는 게 그렇죠. 팀 이름 버전을 달고 있는 팀들이 신청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얘네가 문제가 있는 애들인지 파악한다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이 순간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은 팀 간에 좀 생겨서는 안 되는 오해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는 그렇죠. 그런 걸 다 정리하겠다 싶어서 LG 감독님이 먼저 연락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김동수 감독이 뭐 욕은 안 하고 우리 애들 뭐 잘하는 애들이니까 잘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래? 다분히 전략이 섞인 발언이 아닌가. 가능성 있죠. 어차피 LG 감독님은 데려가기 껄끄럽다 이런 계산이 서지 않았을까. 근데 뭐 잘하면 데려갈 수 있죠 뭐. 실력만 좋으면 아닐까요? 요즘 결론 난 건 없어요? 결론? 결론 난 거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결론은 안 났어요. 근데 다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수들과? 그 친구들 다시 만날 예정이고 뭐 그런 얘기까지 뭐 근데 일단 들었어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쫓아내는 마음으로 쫓아낸 게 아니니까 정신 차리라는 마음으로 한 건데 동수 형이 정신 차렸네요. 그러네요. 밀당하다가 확 그냥 무슨 감독 선수랑 밀당을 해. 근데 뭐 그 안에 일어나는 일 우리가 자세히 모르니까 또 뭐 그 에일리언의 TV를 자주 보는 시청자들은 또 선수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또 그 과정은 선수들이 또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뭐 감독이나 코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 뭐 얘기하고 있는데 막 카톡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카메라 그대로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은 또 모르는 거라 우리는 24시간 다 찍어 드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는 그래서 뭐 선수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불만이나 오해는 생길 수가 있었을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뭐 뭐라고 동수한테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선수들 욕하고 뭐 그럼요 선수가 잘못했고 동수가 잘했고 동수가 잘못했고 선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하려고 성장통이에요? 걔는 거인 되겠어? 지미 징역의 동수잖아 지미 거인 이미 나 출연했잖아요 뭐. 사망과 사망에 나와서 시끄럽게 흑화하다 죽었잖아 머리 날아갔어 좀 어찌됐든 어떻게 보면 에이언은 좀 지금은 되게 진지하고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한 문제긴 하지만은 역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꿀잼 컨텐츠예요. 프로팀 하나가 오락가락하는 거를 여러분 생방송으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정말 그 결국은 그런 장면이 나갔잖아. 그렇죠. 방송으로 그러니까, 나갔어. 어디서 이걸 봐? 애들이 짐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가는 게 방송이 됐어. 거기를 막 이렇게. 웹캠을 막 달아가지고 네, 사각지대 없이 다 보여요. 에이디언 TV 첨단 테크놀로지를 네. 최첨단 테크놀로지 시스템을 김동수가 구현해놨어요 거기서.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몰래카메라. 소름 그럼. 어 근데 막 시청자 수 막 500명 되니까 동수 형이 갑자기 다리 절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렇게 치밀한 형은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이런 꿀잼 컨텐츠를 네. 볼 수 있다는 거 이 팀 지금 받고 있으니까 네. 많은 신청해 주세요. 네, 이 팀도 뭐 화제글 올라가고 많이 지원자 늘었더라고요. 이 팀 같은 경우는 1 팀하고 좀 다른데 인벤 화제글에 에일리언 에어 얘기가 나와 있다는 게 그 네 팀 모집 팀 모집 팀 모집인 거 같구나. 이 팀이 특징은 성인은 높습니다. 20세 이상 20세 이상 봐요. 네. 근데 게임은 비성이 더 잘하긴 해.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있죠. 동수의 마인드 지금 현재 속이 불을 끓고 있는 속마음 제가 한마디로 표현할까요? 고딩노답. 고딩들의 속마음 제가 말할까요? 동수노답. 그렇겠지. 아. 아무튼 잘 됐으면 네. 인터뷰는 저희가 아무튼 정리하고 있다니까는 공유해드릴 수 있으면 공유해드리는 걸로 잘 좀 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 잘해. 아 그리고 식스 좀 그 식스 선수 남아 있어야지. 아 그렇죠.
식스 선수. 나이가 제일 많았죠? 네. 거기서. 아, 많은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회를 좀 뭐 선인하고 식스하고 둘이 제일 많았었어. 아니요, 선인도 나갔어. 아니요, 선인도 나갔는데. 선인도 나갔어. 제일 빨리 나갔어요? 선인 제일 먼저 나 제일 빨리 합류하는 거 아니야? 걔는 먼저 예방서 맞고 들어간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선인도 나갔고. 그런 날 하겠죠. 지금 식스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식스만 남아 있어요, 아무튼. 뭐 또 딴 얘기 없어요? 좀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뭐 이 정도만 가려운데 긁어줄 수 있는 대충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면 팀 엘리오는 제가 뭐 사실 어려워요 이게 잘 될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어. 제가 함부로 말하기가 제가 알고는 사실 아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이런 거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느 팀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근데 네. 이제 에일리언 에어는 그거를 이제 노출을 많이 하는 컨셉의 팀이다 보니까 그걸 숨길 수가 없었던 거고 결과적으로 에일리언 에어가 화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선수들도 이런 거에 대해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본인들 다 프로게이머를 꿈꾸고 있는 네.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리그 도중에 만약에 어찌됐든 리그를 제대로 완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다음 시즌을 못 나와요. 다음 시즌을 못 나가는 선수라는 건 다른 팀에서도 안 데리고 갑니다. 아. 그렇죠. 네. 어떻게든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정리는 그 다음 스텝에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심판 방향 관련해서 프로팀 돌아다니면서 지금 뭐 이제 감독님들이나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에일리언 에어에서 해주는 그 대우라는 부분들이 다른 감독님들에서 그 정도로 해줘요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특별한 거예요. 좋은 편이라고 네. 하는데 그 조건이 아마 되고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프로게이머 생활을 에일리언 에어로 처음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불편하고 안 좋고 그래서 방송 같은 게 본인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부각돼서 왔었지 지금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다른 데에 대한 거를 많이 보고 현재 어떤 환경인지를 자각을 하면은 아마 좀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그런 이야기도 다른 감독님들도 하시거든요. 그렇죠. 저 근데 뭐 이런 말 이런 얘기 뭐 동생이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다 동생 책임이에요. 네? 저희 나이스 게임 TV가 뭐 문제가 있으면 홀스 형이 욕을 먹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봐요. 잘못과 네. 더불어서 어쨌든 제 그걸 총 책임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동수 형이 서운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수 형도 근데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다 내 잘못이라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 형은 뭐 남 탓하고 그런 형이 아니 아 물론 게임상에서와 다르지만 킹이지 킹. 아 게임상에서는 다르죠. 예. 설득력 확 떨어진다 갑자기. 그러니까 확 떨어지네. 그 얘기 하지 말걸. 네네. 동생 잘 보신 걸로. 네. 아 게임상도 다르다. 아, 믿질 않잖아 시청자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남 탓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믿질 않잖아. 아, 현실에는 완전 다르거든요. 아, 현실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아 맞다. 좋은 형이에요 여러분. 네. 아직까지 뭐 진행 중인 상황이고 워낙에 없었던 개념의 또 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 갈등이 있겠죠. 좀 뭐 보면은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에일리언에. 전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이번에 이런 일들이 세용지마. 네. 어찌됐든 에일리언은 이름이 쫙 퍼졌고요. 굉장히 이때 경기 유명해졌고. 만약에 뭐 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거예요. 얘네 어떻게 하나 보자. 거기다가 또 비온 뒤에 땅에 굳는다고 갑자기 막 날라다니며 진짜 잘하고 팀워크 막 좋아져가지고 아니 그래서 딱 우승하고 인터뷰하는데 김동수 아웃 애들이 아니 그것보다 더 드라마틱하려면은 막 탑하고 미드하고 알고 봤더니 배다른 형제였고 이런 것까지 나와야지 뭐야 뭔 소리야 드라마라는 아 무슨 드라마 배다른 형제가 왜 나와 루에서 이런 데서 아줌마 티가 나네 진짜 배다른 형제야 너도 몇 년 안 남았어 아 내가 무리수 참고 있는데 지금 아 사과해봐요 형 그러면 어? 뭐 없어요? 나 뭐 없지. 근데 동수 형 잘 지내? 보고 아니 근데 동수 형한테 너무 미안한 게 동수 형이 갈 때 제가 그날 쉬는 날이었거든요. 딱 에일리언으로 떠나는 날. 그리고 동수 형이 에일리언에서 회사를 온 적 있잖아요. 그때도 쉬는 날이었어요. 그 미안해? 일부러 그랬잖아요. 어. 아, 개쪽이었잖아. 그러니까 동수 형 없으니까 이제 와서 하는 얘긴데 맨날 이제 와서 하는 거야. 이제 와서 너무 많아. 왜 이제 와서 오늘 얘기도 언제 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하는 거 아니야? 동수 형이랑 나랑 얼굴을 튼 상황에서 낮게 들어올까 말까 하고 있었어 내가 그때 그때 동수 형이랑 나랑 랭크에서 만났는데 싸웠잖아 아니 싸우지 않았어 나는 탑에서 1킬 0대사 하고 있었어 자기랑 정글이랑 좀 싸우고 있었어 약간 그러니까 말, 싸우는 거 아닌데 말싸움을 하고 있었어 서로 탓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게임 끝나고 5-0이랑은 하면 노답이다 이러는 거야
정말과의 말싸움이 잘 안 풀렸으니까 당장 내일 나랑 또 얼굴을 봐야 되는 사이고 그때 안 친한 사이란 말이야. 그게 원래 그런 형이에요. 네. 여러분 현실에선 남탓 안 해요. 게임에서만 설득력 있죠. 아니 탑이 AD를 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미드가 AD를 하는 게 그때는 이상한 거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당연시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시청자분들 다 알아요. 판테온 했잖아 그 형은. 그러니까 빵테를 하고 내 우공 때문에 졌다고 올 AD랑. 근데 왜 동수랑 너랑 만나지? 그때 동수 형이 플레 저도 플레 1이었어요 그때. 그때 비슷했어요 둘이. 동수가 플레 1이었던 적이 있다고? 아니야 플레 5. 내가 플레 1이고 동수 형이 그때 플레 5. 뭐 어디서 만났어요? 아, 만날 수 있어요. 새벽에. 플레 1 빵점.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닌데 만날 수 있어 새벽엔. 플레 3까지. 아 진짜 리즈 시절 김동수 LOL 리즈 시절. 지금도 한창 뭐 달리고 있겠죠. 지금 어제 플래티넘 다시 찍었다 그러던데 골드로 내려왔다가. 어디 보니까 랭킹 막 10연 뭐 7연승인가 8연승 했던데. 다시 판테온 잡고. 모르겠어 뭐 엄청 했던데 연승을. 그러니까 플래는 찍었어요. 분노의 어떤. 아 플래 3이었구나. 김수 형이. 지금도 플래 4. 와우 많이 찍고 저한테 계속 긴 말해요. 조금만 기다려. 아 지금 더블시야 더블시야. 지금 3 승급전이야 3. 3의 승급전이야? 그러니까 2로 올라가는 승급전. 오 빠른데? 이야 긴장감 느껴지는데? 나 실버 5 빵점에서 나 실버 1 빵점 됐어. 안 하려고 접으려고. 은교 다시 한번 보세요. 아 내가 진짜 그날 아 후원량하고 같이 써야 되는데 진짜 후원량 기운을 받았어야 되는데. 받은 받았어요 받았어요. 형 여기 있잖아요. 아 받았어요. 엄청나요. 엄청나지. 네. 갱을 가자 생각 없이 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나는 우리만 그러잖아. 대회 많이 봐가지고 아 와드가 꽂혀 있으니까 뭐 역갱을 생각하고 막 이러잖아. 그런 거 없어 그냥 가. 아무 생각 없이 가. 근데 통해. 생각을 하면 안 돼. 맞아. 생각을 할 점. 생각을 하면 안 돼. 생각할 필요가 없어. 너무 여러 가지 수를 꺾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았던 거야. 이게 무슨 대회야? 대회도 아니고 다이아도 아닌데 내가 무슨 실버끼리 하면서 무슨 내가 생각을 해. 나도 저번에 이제 스커머스 이렇게 하면서 와드를 미드에서 와드를 안 박으면 탑이나 보시나 이제 좀 위험하다. 랭킹하다가 미드애가 우리 이제 르블랑인데 와드를 안 박는 거야. 그래서 보세 4인계 가가지고 얘네들이 다 그냥 다 털려버린 거야. 정글러까지 셋이 다 털렸거든. 미드에서 와드를 안 박아서 그런 거다라고 했다가 겁나 까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괜히 굳이 미드 안 박으면 어때? 실버 파이브 빵점인데. 그것 때문에 봇이 망하는 거다 보니까 미드는 막 봇 욕하고 막,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막 게임이 막 그러면서 갑자기 싸우기 시작하는 걸 아 이러면 안 돼 너무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핑 막 찍고 여기다 와드 박아주세요 막 이런 했거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행하시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왜 그래 사장님한테 안 돼 채팅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 왜 그래 이게 뭐 그렇다고 이 뭔 난리야 이 뭔 난리야 그렇다고 와 채팅창 화력다 화력 아 무슨 화력이야 야 1위하겠는데 내가 대한민국 꼴난 줄 알았어 네이버 1위하겠는데 시간 다 돼서 네. 저희 사장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맞아 빈통사원 아 왜 우리 사장님한테 그러세요 월급 나는 돌아와 임마 한 달 한 번씩 아직 멀었어 근데 네 그때쯤 되면 까먹어 자 저희 1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봤고 2, 3부 잠시 후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죠.